또 한번 이렇게 피크타임으로 네.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요. 네. 역시 푸꾸옥은 가장 핫한 관광지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시작하면 마리비안나님이 구매 완료했습니다. 하고 슬리퍼 주머니 참 구매 이제 저들 시작해볼까라고 하셨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네. 이미 저희 피크타임 예고편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우리 피크타임 워낙에 좋아해 주시는 분들, 알림 설정하시는 분들, 네. 또 SNS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바로 방송 직전부터 시작되고부터 구매 완료했다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특별한 곳을 가잖아요. 네. 오늘 드디어 저희가 네. 네, 아, 뭐, 베트남을 즐겨 가시는 분들은 꼭 빈펄만 가시는 분들, 특히나 빈펄 리조트만 찾아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우리 멜리아 빈펄 리조트 푸꾸옥을 선택하실 때는 뭐 다른 거 고민 안 하시고, 딱 이름만 보고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날짜는 언제 지정할 수 있어요? 어머, 자스민이 벌써 구매하신 거예요? 날짜 같은 경우는요? 네. 그래서 오늘 구매하시면 저희가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들 예약할 수 있는 그 결제 예약할 수 있는 그쵸. 그 저희 주소를요 여러분께 네.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요 오늘 저렇게 소개 아직 안 드렸는데 가장 네. 중요한 혜택부터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혜택 때문에 더 결정하기 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가격도 가격이지만.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라이브 혜택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필요한 선물로다가 담아드렸어요. 투베드룸을 풀빌라 레이크뷰 두 개 구매하시면요. 저희가 포베드룸 네. 풀빌라 가든뷰로 무료 업그레이드. 이 투베드와 포베드의 차이는 네. 층수도 달라지는 와. 어마어마한 또 완벽한 저택의 느낌의 풀빌라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댓글에서 업그레이드 되나요? 라고 네. 하셨는데 네, 레이크뷰를 두 개를 구매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두 가족이 가실 때 집 하나, 집 하나 따로 하시는 이 두 개를 만약에 동시에 구매하셨어요. 네. 같은 날. 근데 그러신 분들 저희가 4베드룸으로 아예 진짜 초대형으로 초대형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이거는 커플끼리 같이 가는 여행 있잖아요. 네. 약간 우리 커플, 친구 커플 같이 가는 아니면 가족끼리 같이 가는 경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러네요. 거기다가 푸꾸옥 가시면 여러분 여기저기 또 구경 가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항상 뭐 우버 부르고 이러면 돈도 진짜 돈이고 너무 네. 덥고 이러실 텐데 저희가 또 전지역 셔틀버스하는 무려 100시간 이용권을 오늘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때문에 우리 피크타임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시간 동안 이용권을 모든 분들에게 구매하신 분들에게 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구매 인증 이벤트도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무려 15분에게 드리는 빵빵 터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꼭꼭에 네. 가시면 꼭 필요한 선물들 현금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셔가지고 추가 결제를 통해서 무조건 선택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물로 드렸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 구매 인증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저 바닷바라 네. 이 스트림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푸꾸옥에서도 저희 빈펄 리조트 같은 게 저 끝쪽에 있어요. 그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 위 저희가 빈펄 리조트 있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네. 물이 가장 깨끗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푸꾸옥에서 봤던 물 워낙 맑고 좋잖아요. 네. 거기가 아예 어나더 레벨에 있는 곳에 저희 피크타임에서 여러분들 좀 즐길 수 있게 정말 좋은 물을 즐길 수 있게 저희가 좀 여러분 워터파크처럼 해놓은 약간 이런 시설을 놓을 수 있는 것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네, 저희가 거기를 오늘 빅3 익스트림 이용권을 구매 인증한 분께 드릴 건데 네. 일단 첫 번째 저희 시작하자마자 수요일에 꿀주먹님께서 구매 인증해 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시작하자마자 해주셨거든요. 네. 이분에게 먼저 일단 파다파라 익스트림 먼저 드려도 진짜? 될까요? 바로 일단 첫 번째 바로 이제 구매 인증 이벤트 소개하는 동시에 네. 한 분 발표를 해드렸는데 바로 수요일이 꿀주먹님 네 수요일이 꿀주먹 자 그러면 좋아요. 두 번째 저희 지금 빈펄 사파리 이게 뭐냐면요. 네. 가보셨어요? 빈펄 사파리 많은 분들이 또 얘기만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 빈펄하면 빈펄 사파리 꼭 가봐야 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푸꾸옥에도 빈펄 사파리 또 특별하겠죠? 여러분 빈펄 사파리가 진짜 최대의 사파리인데 어느 정도냐면 네. 거기에 기린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네. 기린이 진짜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쪼아. 이게 뭐 먹고 있니? 그럼 내 눈앞에서 기린을 만나는 거야? 눈앞에서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기린을 같이 먹는 레스토랑이 있을 정도로 진짜 요거는 여러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사파리 가가지고 VIP 특전을 받는 것처럼 진짜 약간 그 앞에서 바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 곳이거든요. 근데 빈펄 사파리가 너무 좋은 게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리조트에서 10분 가깝네요. 너무 가까워요. 근데 심지어 또 저희 리조트에서 무료 셔틀버스도 10분
가격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오늘 저 이용권도 오늘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이게 뭐 빈펄 사파리 같은 거는 우리 푸꾸오카 가시는 분들은 네. 무조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깝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푸꾸오카에 우리 함께 마사지 멜라니 스파 1인권 60분 30분 아니에요. 맛보기 아니에요. 완전 풀코스로 60분 저희가 이용권을 또 5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많이 드려서 지금 벌써 지금 구매 인증이 너무 그러니까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 정말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동시에 하셨다는 거는 이미 우리 딜페이지를 꼼꼼하게 보시고 준비하셨다는 게 네. 여기서 한 번 더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가격을 보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나가다가 들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 쇼핑 라이브 사랑해 주시는 분들 오늘 라이브 특별가로 준비했으니까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푸꾸옥이고요. 푸꾸옥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멜리아 빈펄 리조트. 와 50% 할인됐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네. 여러분 주중이랑 주말 가격이 동일하고요. 그 여러분도 혹시 아 여름 휴가를 미리 하면 저렴할 텐데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신데 네. 저희가 여러분 날짜가 8월 30일 까지. 아~ 그러니까 극성수기인 8월 30일까지 날짜가 넉넉한데 여러분들께서 8월 30일에 주중주말 전부 다 동일 가격인데 199,000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8월 31일까지는 네. 또 여행하기 좋은 성수기이기도 하지만 그럼요. 현지에서도 날씨가 좋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사실은 가격은 더 높여도 네. 우리 베트남 자체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푸꾸옥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네. 자, 베드룸 풀비를 레이크뷰 한박 투숙 하시는데 성 2인 기준으로 이렇게 199,000원인데 우리가 조식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가격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는 호텔을 예약하려고 했을 때 가격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했는데 조식 포함되니까 플러스 5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스스로 아니야 나 원래 아침 안 먹었어 라고 하면서 합리적으로 약간 그러면서 은근슬쩍 벌이 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무려 조식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네? 주중 주말 상관없이 날짜요 성수기 극성수기 8월 31일까지 동일 가격 199,000원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네. URL 받으시고 날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투베드룸 풀빌라 레이크뷰입니다. 이거 역시 투베드룸 가족 단위로 가시는 분들 특히나 우리 푸꾸옥 빈펄을 가시는 분들 그리고 빈펄 사파리를 가시는 분들은 가족 단위가 많으시기 때문에 가까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빈펄 빈펄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그럼요. 가족 단위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할인의 폭을 넓혀드렸어요. 43% 할인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조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네. 여러분 너무 좋은 게 4인 기준이잖아요. 네. 4인 기준이 근데 진짜 좀 이따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4인 기준이지만 여러분들 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 4명까지 소아 4명까지 가능하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근데 나는 진짜 이번에는 이번 여름휴가는 네. 가족도 진짜 대가족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6인으로 들어오세요. 저는요 사실 이 가격이면 솔직히 저 둘이 가더라도 네. 3베드룸 풀빌라 예약하고 싶어요. 이 가격에 대저택에 한번 살아보는 건데 아 진짜 대저택이거든요. 영화 한 장면 같은 그런 대저택의 느낌에서 1박에 379,900원으로 조식까지 포함되어 있으면서 아우 그 공간을 이제 우리 카트 타고 다니면서 바다 바람도 맞으면서 이 대저택에 살아보는 것만 하는데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서울 시내 호텔에 1박 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니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거 1인당 따지면 6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네요. 1인당 6만 원 정도에 계산 대단한데? 문과 나왔어요. 1인당 6만 원 정도 여러분 정말 이런 3베드룸 풀빌라의 대저택에 이거 보세요. 약간 저는 비벌리 힐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그 부촌. 우리 헐리우드 배우분들이 그러니까. 사시는 그 부촌 비벌리 힐즈. 야, 딱 이게 진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느낌이죠. 우리 부촌에 가보는 느낌인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고급스럽게 다 인테리어까지 가전제품 하나하나까지 의자 하나하나까지 식탁 하나하나의 그 대리석의 그 느낌까지도 모든 것을 다 고품격으로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네. 우리 빈펄 리조트로 가시는 거고 멜리아 빈펄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바로 뛰어들면 네. 정말 우리가 꿈에서만 그렸던 정말 헐리우드 배우들이 살 것만 같은 미국 아주 돈 많이 버는 힙합 가수가 살 것만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한 박을 묵는데 네. 30만 원대로 가시는데 진짜. 오늘 날짜가 저희 여러분들 물결 표시 없는 거 보셨죠? 네. 다 똑같아요. 주중과 주말이 다 똑같고 7월 말이든 7월 초든 6월 말이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날짜가 가능하다면
이거는 더 이상 추가되는 가격이 없다라는 거. 심지어 여러분 보셨죠? 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야, 우와, 이 뷰는 진짜. 그러니까 그 기절이다. 전체 집 자체가 그냥 내 집인 거예요. 네. 이거를 여러분 전부 다 가능하고요. 야.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시는 인원수가 다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 담당자분들이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하나 맞게 여러분께 하나하나 대답해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좀 취소 규정도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가 기간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부터 3월 8월 31일까지 네. 넉넉하게 주중주말 가능한데 그중에서도 4월 29일에서 5월 1일 빼고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저희가 예약 후 체크인 기준으로 20일 전까지 네. 전액 취소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약하시고 체크인 기준 20일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네. 여러분들 일단은 고민하실 시간은 예약 날짜 정하기 전까지 네. 하셔도 되니까 방송 중에 일단 확보를 하셔야 되고 일단 날짜별로 가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주중이 다른 것도 아니고 주말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30만 원대로 이렇게 풀빌라 전부 우리 6인이 다 들어갈 수 있는 3베드룸 근데 소화 6인까지 가능해요. 거기다가 조식까지 포함이고 이 가격이면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호텔도 이 가격보다 더 비싸고요. 네. 근데 우리는 대저택에 푸꽃 바다가 보이고 좋은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이 기간에 가시는 겁니다. 와, 정말 효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진짜 효도를 하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용돈을요 그냥 내가 30만 원 보니까 네. 드리는 것보다 여기 한번 데리고 가시면 우리 딸 그러니까요. 돈 너무 많이 썼구나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돈 많이 버는구나. 우리 선영이 돈 많이 벌구나. 엄마, 요즘에 방송 많이 하더니 나는 현명한 컨슈머야 라고 할 수 있고 양구리님께서 구매 인증 아니다 투베드룸 네. 3개 샀어요. 가서 마사지 매일 받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자 매일 받으실 거 저희가 하루 정도에 저희가 한번 제공해 드릴게요. 저희가 진짜? 오늘 구매 인증해 주시는 분 지금 양꾸리님께 뿌꽁 마사지 델로마 스파 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윤소영 쇼호스트 아주 그냥 선물 요정이네요. 아유 팝박스 드리죠. 눈에 띄는 족족 그냥 드리네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띄게 댓글 남겨주시고 구매 네. 인증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발표해 드리는데 이 여러분들께 받으시는 선물이 현지에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선물로 마음을 담아 피크타임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이 끝나고 네. 네이버 톡톡으로 아이디 성함 연락처 구매번호 전달해 주셔야 저희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이거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요 네. 최근에 찍은 영상이고요. 저희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화면 이 모습 하늘 모습이 지난주라고요. 지난주에요? 현지에서 보내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으신 화면입니다. 예. 와. 이 모습 그대로가 바로 지난주예요. 홍보다. 예. 지난주에 그냥 이 화면. 예, 이 하늘. 이 색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아름다운 빛깔. 네. 아, 이거 보세요. 여기는 파란색과 뭔가 이제 금색, 남색으로 변할 것 같지만 분홍빛깔로 변하면서 보랏빛, 오렌지빛, 노을이 이렇게 시선이 가는 곳마다 바뀌어지는 이 하늘의 모습. 멜리아 빈펀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네. 조식 먹기 전에 네. 한 바퀴 딱 돌고 뛰기도 뛰면서 마치 진짜 딱 이어폰 하나 이어폰 요즘 안 끼죠 이어폰 옛날 요새 Y2K 다시 아니 근데 나는 또 요즘 다시 한번 감성으로 요즘 좋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뛰면서 바다도 보고 백사장에서 맨발로 한번 발 담궈 보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우리 또 후쿠오카의 핫한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네. 여러 군데를 가시면서 또 맛있는 거 야시장에서 드시기도 하고 네. 또 피크타임에서 저희가 또 다 셔틀버스로 이동시켜 드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피크타임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 네. 볼거리가 너무 많고 요즘 핫하기 때문에 너무 핫하지. 우리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허밍턴 포스트에서 얘기 안 하려고 너무 식상한 얘기 너무 아는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허밍턴 네. 포스트에서 선정한 유명해지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위가 바로 푸꾸옥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네. 정말 푸꾸옥은요 아는 사람만 가는 곳. 그렇죠. 근데 약간 가격이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진짜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대로 갈수 있는 풀빌라는 사실 네. 없어요, 여러분. 아, 그렇죠. 풀빌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호텔 객실 하나 딱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이 통째가 정말 그대로 다 빌릴 수 있는 거. 자, 저희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예약 방법 맞는 말이에요. 궁금하신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여러분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먼저 선점을 하세요. 왜냐? 그렇죠. 지금 당장 날짜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URL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URL을 받으시고 날짜를 지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확정이 안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을 하시고 체크인 날짜 20일 전까지만 취소하시면 저희가 전액 환불해드리고요. 하지만 이렇게 귀한 조건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아마 환불하시기는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행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해외여행이라는 것, 그럼 여러분들께 고민하실 시간을 조금 더 벌어드리겠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은 확보부터 하세요. 그리고 같이 가실 분들에게 스케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이 가격으로 잡아가시는 거고요. 라이브 혜택까지 받아가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약간 하나의 쿠폰을 좀 획득하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쿠폰 먼저 가져가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지금 풀빌라 저희가 지금 구매율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한번 뽑아볼까요? 너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소통방송. 여러분들이 구매 인증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가시는지, 언제 가시는 건지, 왜 가는지 이런 얘기를 남겨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나 뿌듯한데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또 우리 AI가 선정을 해주셨네요. 자, 먼저 이분께 어떤 선물을 드릴지는 우리 선영님이 한번 선정해 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디 DA로 시작하시는 분, DA님이신데 구매 인증 허허 라방 보고 부모님 환갑 선물로 2박 추가 예약했습니다. 멋진 여행 선물 드리고 싶어요 하셨어요. 와. 부모님 환갑 선물, 부모님은요 무조건 마사지. 부모님 무조건 마사지지. 그리고 무조건 조식. 무조건 조식. 예. 와, 마사지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편하게 셔틀버스. 그럼요. 예. 셔틀버스까지 저희가 100시간, 오늘 라이브 중에 구매하신 100시간까지 저희가 다 드릴 거고요. 이제 자유여행 부모님과 함께 하게 되면 이 걸어 다니는 구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맞아. 힘들어 하시거든요. 우리 또 셔틀버스 함께 또 도와드리니까 편안하게 부모님과 함께 하시면서 생색내세요. 풀빌라잖아요. 풀빌라 편하게 하시고요. 지금 이누쿠님께서 아내랑 신혼여행 가요. 신혼여행이래. 베트남인데 마사지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하셔가지고 이분에게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센스 있는 선택입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하지만 푸꾸옥에 가시면 신혼여행의 느낌으로 저희가 다 만들어 드려요. 멜리아 빈펄이 다 만들어 드립니다. 네, 이분도 저희가 마사지 네. 드릴 거고요. 자, 센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데 비행기는 불포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초록창에 푸꾸옥 비행기표 검색하시는 것보다 저희 피크타임 검색하셔서 피크템 안에서 날짜를 검색하시는 게 비행기표도 저희가 정말 훨씬 더 저렴하게 여러분께 준비해놨으니까요. 피크템 안에서 비행기표도 구매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좀 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가격이랑 이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원베드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 바로 원베드죠? 네, 원베드 가격이 지금 19만 원대입니다. 최저가로 19만 9,900원으로 최종 혜택가가 50% 할인된 가격이고요. 이 원베드 풀빌라도 역시 앞에 나가면 바로 수영장이 펼쳐지고 거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냥 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풀빌라의 감성 그대로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의 대저택도 사실은 원베드만 선택하셔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아, 근데 여러분 원베드라고 해서 정말 베드 하나만 있겠어요? 원베드의 거실도 아까 소파 다시 있어요. 한번 저희 다시 이거예요, 이거. 네네네. 그럴게요. 그냥 원베드지만 거기에 거실까지 있고요, 화장실까지 있고요. 주방 근데 그 있고요. 앞에 우리만을 위한 수영장. 이 정도 화장실의 크기가 있는 방을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려면 한 60만 원 정도는 1박에 무조건 스위트룸 가야죠. 주말 가고 이렇게 되면 한 6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면서도 우리는 요즘 호캉스를 가십니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여행이고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앞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꼭 가야 하는 관광지 푸꾸옥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 방금 보여드리는 거 갑자기 진짜 스위트룸처럼 거실대 더 확장이 되고 소파 뒤에 공간까지 있고 뒤에 창문까지 있고 이렇게 넓은 대저택을 또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투베드 풀빌라인데 가격이 25만 9천 원. 여기는 성인 4명 기준이지만 소아 4명까지 추가가 가능해요. 와, 그래서 대가족이네요. 요거는 정말 좀 대가족이고 아니면 좀 가족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집이랑 작은 집 같이 간다. 아니면 뭐 친구네
친구네 가족이랑 애들이랑 같이 간다 했을 네. 때 굉장히 좋은 구조기 때문에 요거 가실 분들 요거 전 진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아, 정말 좋은 추천. 지금 이누코님께서 우리 선영님께서 마사지 선물 딱 주셨는데 아내가 너무 좋아하겠어요. 우리 지금 신혼여행 가시는 이누코님이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아내님께 또 생생 내세요. 이렇게 라이브로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선물까지 받았다고 네. 자랑 많이 하시고. 자, 그리고 구매 인증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구매하시고 구매 번호가 오늘 날짜로 시작하는 게 위에 살짝 떠요. 우리 네. 주문 목록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오늘이 이제 2023년 3월 10일이니까 2023-0310으로 시작하는 주문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네.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무료 취소 기한도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살짝 올려주세요. 무료 취소 기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료 취소 기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약 확정하시고 날짜를 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시는 날짜보다 체크인 하시는 그 기준으로 20일 전까지는 100% 저희가 취소해드리고 변경까지 도와드립니다. 이거 와, 너무나 큰 혜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혜택을 가지시고 네. 예약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면요. 3월 10일에서부터 8월 31일까지예요. 거짓말. 8월 31일. 거짓말. 진짜로. 8월 말? 8월 말. 우리 방학 전까지? 성수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2학기 전까지? 2학기 전까지. 야, 애들 여름방학에 여러분 6월, 7월, 8월 되시면 우리 부모님 벌써 한숨부터 나오죠. 네. 뭘 해야 되나? 왜 이렇게 길어? 어디 가지? 어디 가야 돼? 그때서야 이제 막 애들 막 엄마 찬자 앞에 찬자는 저기 갔다 왔대. 베트남 갔다 왔대. 요새 애들은 진짜 빠르더라고. 맞아요. 이런 거 너무 잘 알더라고. 자랑하거든요. 자랑하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내가 그래? 우리 집도 가야 되는데 그때 네. 와서 찾아보신다면 여러분 아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멜리알리스트는 진짜 1박에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무조건 하셔야 될걸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께서 미리 선점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날짜를 8월 21일로 예약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7월 29일, 7월 30일 날 취소하신다면 100% 무료 취소까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지금 이렇게까지 환불할 수 있는 기간까지 넓혀드린 것도 여러분들께 진짜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계속해서 저는 가격을 보면서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쉽게 호텔을 예약하고 그리고 레지던스 호텔도 이 가격이 안 나와요. 절대 안 되죠. 주말 주중도 마찬가지고 물론 당연히 조식도 포함 안 되죠. 근데 조식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구매자 혜택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안에 이 혜택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현지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들 현지에서 여러분들께서 현금으로 추가 결제해야지만 그럼요. 가질 수 있는 혜택들을 오늘 방송 중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데요. 오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까 방송 시작하자 10분 만에 우리 피디님께서 네. 구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말은 안 했습니다. 그만큼 구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중에서도 투베드룸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포베드룸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해드려요. 와. 투베드룸을 그냥 두 개 구매하시면요. 네. 여러분들께서 그냥 포베드룸.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저택을 저택 두 개를 구매하셨는데 저희 그냥 대저택. 대저택으로. 제가 대저택으로 무료로 업그레이드 도와드릴 거고요. 방송 중에 구매하신 고객분들께 네.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뿌꾸오케 가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동할 때가 가장 골질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돈이 가랑비 어쩌는지 모른다고 돈이 진짜 이런 되게 많이 든다. 계속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기다리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뭐 헷갈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런 또 소통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도 그럼요. 있고 그런 부분들 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광지 곳곳에 대해서 푸꾸옥 전문가인 피크타임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셔틀버스로 이동시켜드리는데 100시간 100시간 이용권? 100시간 네, 동안 100시간 이용권이고요. 지금 BYR님께서 투베드룸 구매 시에 포베드룸 업그레이드는 무조건인가? 네, 방송 중에만 네 방송 중에만 그러니까 12시 전 12시 1분에 구매하시면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있을 때까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여러분 지금 날짜 지정할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URL 받으시고 고민하시고 그때 선정하시면 되지만 지금 구매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멜리아 빈펄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기가 많고 세계인들한테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날짜를 빨리 정하지 않으면요 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 지구인들이 누군가가 여기 이날을 선정할지 몰라요. 이 대저택을 누가 선정할지 몰라요. 빠르게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야 내게 되는 거지. 이거 구매하셨다고 날짜 안정하시면 그럼요. 이 혜택을 받아갔는데 내가 가고 싶은 날 못 가실 수가 있거든요. 빠르게 선정하셔야 됩니다. 네, 날짜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 중에 구매해 주신다면 저희가 오늘 오후 6시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날짜를 예약할 수 있는 URL을 보내드릴게요. 좋아요. 그때 예약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께서 방송 중에 사실 이 혜택도 물론 너무너무 땡큐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미 많은 것들 들어갔지. 근데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매 인증 이벤트입니다. 지금 구매 인증을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구매 인증 이벤트가 뭐가 있다는지 방송 초반에 한 번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성적으로 남겨주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와, 일단 보시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저 이용권은 뭘까? 저거 분명히 내가 빠지에서 봤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 빠지랑 레벨이 달라요. 왜냐면 저희가 뿌꾸옥에서도요. 가장 물이요. 어디를 가냐 좀 달라요. 네. 근데 내가 좀 빠지 말고 뿌꾸옥을 많이 가봤다 하신 분들 진짜 끝에 완전 북부를 가시거든요. 왜냐면 북부 물이요. 가장 맑아요. 진짜 맑아요. 일부러 찾아간다면서요? 일부러 찾아가는 바로 거기는 북부인데 거기에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빠지에서 놀으셨던 그 시설들을 일부러 해놨어요. 빅3를 드린다고? 빅3를 근데 거기서 여러분 놀 수 있는 빅3를 저희가 드릴 건데 어느 분께 한 번씩 먼저 이거 한번 뽑아볼까요? 아, 지금 저희가 많이 쌓여있어요. 네. 구매증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지금 또 이 사연도 굉장히 또 많습니다. 가연님 어때요? 가연님, 가연님 안녕하세요. 가연님 읽어주시죠. 네, 가연님께서 남자친구와 결혼하기 전에 여행 가려고. 뭐야? 부러워요. 코로나 끝나고 처음인데 피크타임 덕분에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구매증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연님에게 저희가 빅3 이용권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이용권은 또 뭐예요? 자, 딱발인데. 저는 나한테 누구 주라고 딱 지정을 해주네요. 거의 선영님이 지금 찍고 있어요. 예. 사파리인데 얘기했잖아요. 네. 바로 이분입니다. 꼬꼬님이신데 한 살, 두 살짜리 애기들 데리고 가는 여행이에요. 애기들을 위해 사파리도 갈 예정이고 엄마들도 편히 쉬며 마사지도 받고 힐링하다 오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분께 사파리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또 한 번 드리죠. 지금 뭐 워낙에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선물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드릴래요? 저 에미앤님께서 구매인증에 전 육박으로 간다. 어머, 육박으로? 큰손 감사합니다. 네. 아유, 큰손 감사하십니다. 아, 육박이면요. 육박. 어느 걸 드릴까요? 와, 육박이란 단어는 전 방송하면서 처음 얘기해봐요. 네. 육박이요? 와, 대단하신데요. 6박. 와, 축하드립니다. 어떤 분? 우리 어떤 거 드리는지? 선물 드려야지. 선물은? 육박이면 저는 마사지.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루 정도는 또 마사지 받으시라고 마사지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브로님. 브로님은 아이디가 약간 좀 신나는 거 좋아할 것 같으니까. 네. 이분에게는 자 구매 인증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양가 부모님 모시고 자, 양가 부모님 모시고 큰맘 먹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좋은 기회 제공해 주셔서 벌써 설레이네요라고 하셨는데 이분께도 그럼 마사지. 네. 오케이. 마사지. 마사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뽑아볼게요. 여러분 보이셨죠? 여러분 정말 방송 중에 지금 보시면 구매증 안 끝났고요. 저희가 오늘 15분에게 드리기 때문에 보셨죠? 이렇게 사연이랑 같이 담겨 저희가 바로바로 지금 실시간을 뽑아드리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로또도 사연 당첨되는 거 알고 계시죠? 먼저 구매하시고요. 지금처럼 구매 인증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몇 개가 남았는지 한번 피디님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바닷바람 익스프레스는 아직 한 분밖에 안 나왔죠? 두 분 나왔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남으신 거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사지도 사파리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매인지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선영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피크타임에서 아까 항공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어디보다 가장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우리 네이버 검색창에 푸꾸옥 항공권 또는 그냥 피크타임을 들어오셔가지고 항공권을 푸꾸옥에 가시는 분들. 왜냐하면 3박 4일, 3박 5일 여러분들 일정에 맞게 딱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다른 곳에서 하나하나 결제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늘려가시면서 날짜를 하시게 되시면 그 날짜가 어떤 게 저렴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하지만 푸꾸옥 전문가분들이 가장 저렴한 것을 세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어플과 최저가 어플과 비교를 해보셔도 우리 푸꾸옥 피크타임에서 항공권을 구매하시는 게 더 저렴한데요. 네. 왜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냐면 네. 본인이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 갑니다, 여러분. 저 4월 5일 날 가요. 저랑 혹시 마주치신다 4월 5일에 가서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저도 사람이잖아요. 가장 저렴하게 가고 싶어요.
가장 저렴하고 지난 있어요. 방송 우리 피크타임 방송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 항공권은 또 피크타임으로 피크타임. 그리고요 저도 빔펄 리조트도 네. 너무너무 좋고 네. 그리고 여기 사파리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네. 사파리 이용권도 찾아봤더니 피크타임 안에서 사시는 게 가장 저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푸꾸오카 네. 안에서 가고 싶은 관광지들 있잖아요. 사실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이 관광지 비용 하나하나 내다보면 진짜 생각보다 금액이 크거든요. 피크타임 안에서 미리 다 구매하세요. 네. 확실히 진짜 저렴하고요. 여기가 지금 사파리예요. 양꾸리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네. 어떻게 산다고요 항공권? 하셨는데 네이버에서 피크타임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항공권 구매하시는 공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여러분들 날짜에 맞게 여러분들 가시는 일정에 맞게 세팅을 해드렸으니까 선택하시고 구매하시면 더 저렴하고 더 좋은 혜택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너무나 놀랐던 거는 우리 피크타임이 진짜로 이건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유명한 거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가깝게 우리 PD님의 고등학교 동창이 네. 실제로 피크타임이 어제에서 돌아왔더라고요. 어제 셔틀버스를 타고 나 지금 피크타임 라운지야 이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그만큼 가까운 곳에 푸꾸오카를 간다 하면 다 피크타임. 어디든 네. 다 피크타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사실 푸꾸오카에 가신다면 여기 지금 보이는 사파리 무조건 가실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멜리아 빔펄 사파리랑 10분 거리예요. 굉장히 가볍고 쾌적하고요. 심지어 저희 멜리아에서 무료 셔틀버스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전 예약하신 무료 셔틀버스까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시는데 여기는 그냥 사파리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제가 뭐 기린과 밥을 먹는다고요? 기린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기린이 와가지고 뭐 먹고 있나? 라고 한번 보고 가요. 보고 가는 건가요? 훔쳐먹진 않고요? 훔쳐먹진 않아요. 초식동물. 제가 초식동물. 이렇게 보고 가기 때문에 보고만 가는구나. 진짜 여러분들 생각하셨던 사파리랑 아예 달라요. 갇혀있는 사파리가 아니라 눈앞에서 저렇게 다 본다니까요. 저 정도의 사파리는 진짜 실제로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죠? 직접 초원에서 만나봐야지 이렇게 눈앞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동물도 친화적이고 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과 가셔도 워낙에 또 좋아할 만한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나 또 우리 탈 수 있는 어트랙션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리고 또 바다 앞에 있기 때문에 바다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빔펄랜드는 꼭 가시는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 멜리아 빔펄과 가깝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남매님께서 네.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이게 기린이야 라고 백날 책으로 아니면 백날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한번 가셔가지고 보면 아이들은 확실히 세상은 넓구나. 다가오는 게 달라요. 기린 인형도 가장 인형들 중에 그럼요. 크겠지만 진짜 기린을 보면 아 이렇게 컸구나 눈으로 확인해야죠. 애들 데리고는 3박 연속이 낫겠죠?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애들 데리고는 3박 연속은 엄마를 위해서 하세요. 엄마가 가장 편해. 애들 데리고 막 짐도 챙기고 막 일로 와 가야 네. 돼 이러고 너무 귀찮으니까 3박 연속으로 하시고 왜냐면 가격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것도 지금 우리 아이들 생각하는 우리 엄마도 생각하셨지만 네.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임신부님께서도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살짝 와서 내려갔는데 임신부님께서도 지금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기대에 우럭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제가 아이디를 제가 순간 놓쳤습니다. 자 그리고 딱 쌍둥이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뭐 첫 가족여행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요분들 지금 AI가 다 자동으로 추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이디를 읽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들만 읽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정말 따뜻한 여행을 준비를 하시네요. 네. 네. 따뜻한 여행을 준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어떡하나? 모기를 먹어요. 왜냐면 맛있는 오늘 먹이를 먹죠. 맛있는 모기를 먹죠. 네. 왜냐면 여러분들 여름휴가 가실 거잖아요. 여름휴가 가실 거죠?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왜냐면 애들 방학이고 맨날 네. 엄마 뭐해? 아빠 뭐해? 나 심심해. 준비된 게 없는데. 누구 찬재 어디 갔대? 막 이렇게 말을 듣는데 네. 우리는 나는 해놓은 게 없네? 정말 계획이 없을 때. 진짜 계획이 없을 때. 숨이 턱 막히거든요. 6월, 7월에 그때 가서 여러분 예약하시려면요. 네. 진짜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것만 하더라도 네. 30만 원 가야 돼요. 정말로. 20, 30만 원. 성수기니까, 극성수기니까. 그래도 가요. 호캉스 잠깐 즐기겠다. 그래도 가죠. 우리 힐링 되니까. 근데 저희는 네. 1박 다시 한번 가격 보여드릴게요. 1박에 어떤 호텔이 저희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네. 조식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풀빌라. 그러니까 그 다닥다닥다닥다닥 새작처럼 있는 호텔이 아니라 네. 그냥 진짜 하나 똑 떨어져 있는 나만을 위한 풀빌라 앞에 우리 가족만을 위한 우리 커플만을 위한 수영장이 있어요. 다른 사람 물 튀어가지고 이렇게 안 쳐다봐도 돼. 우리끼리만 쳐도 돼. 사진 아무나 찍어도 돼. 내가 원하는 노래 그냥 빵빵 틀어놔도 돼. 맞아.
우리 풀빌라 얘기할 때 항상 놓치지 않고 얘기하는 게 그럼요. 음악 빵빵 틀 수 있다라는 거. 근데 19만 9천 원. 맞아. 9천 원대에 주중이랑 주말 같고요. 날짜가 여러분 오늘부터 4월 저희가 5일 4월 5일부터 3월 5일부터인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짜도. 자 날짜 가장 중요한 건 8월 31일까지예요. 그렇죠. 3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지금 정말 가시려고 결제부터 추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얼리 체크인 가능한지 이런 네. 것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투베드 얼리 체크인 요금은 129,950원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최대한 답변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만장 예약이래. 맞아요. 사실 우리 수영장에서 네. 내가 조금 인생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옆에서 네. 물 튀기면 사진 못 찍고 성격 안 좋으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살짝 티가 났네요. 근데 지금 애들의 빈펄은 천국이라 가장 좋은 건 여러분 너무 좋죠. 정말 나만을 위한 거예요. 모든 네. 게 공유시설이 없어요. 우리들끼리. 수영장 공유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우리 둘만의 수영장.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곳에서 좀 포즈 취하고 사진 찍기 좀 민망할 때 있잖아요. 선영님 마음껏 마음껏 찍으세요. 네, 마음껏 가서 찍으시고 네. 눈치 보지 마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하셔가지고 또 한 잔 또 예, 또 하셔야 되고 이것도 하시고 행복이잖아요. 네. 자 우리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 결제를 하고 계시고 또 이미 결제를 하셨으니까 가시는 것에 대한 정말 필요한 질문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답변을 지금 열심히 해드리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열정이 진정성이 여기서 지금 느껴지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분들 주문번호를 남겨주신 분들 라이브 혜택, 네? 라이브 당첨자분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라이브 특별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원베드룸 풀빌라고요. 여기는 네. 성인 2명 기준이지만 소아 2인까지 가능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총 4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가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소아 애들 데리고 가기에도.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성인 2인에 소아 2인까지 가니 하니까. 근데 오늘 저희가 19만 9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머님께서 딴 호텔 했는데 취소하고 구매했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럴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여러분들은 다 실시간으로 비교를 하시잖아요. 지금 모든 것들을 비교해보시고 지금 조건이 가장 좋다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이 되셨을 거고 네. 또 멜리아 빈펄 같은 경우에도 검색을 해보셨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갔다 오고 후기로 남겨주시고 리뷰를 하셨는지를 또 보시면서 네. 결정하시기가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피크타임으로 이 라이브로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더 드리고 있으니까 혜택도 받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투베드룸을 하셔도 좋지만 네. 이왕이면 저는요. 이렇게 좀 더 큰 룸으로 투베드 또는 쓰리베드로 선택을 하시는 건 더 추천해 드릴 거예요. 네. 왜냐면 여러분 일단 기준도 저희가 지금 쓰리베드룸은 성인 6인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소아 6인까지 가능해요. 야, 근데 3베드룸 풀빌라로 가시고 2층 집에 대저택에 묵는데 방금 밖에 있던 그 2층 대저택이 다 제 거예요? 선영님 거. 37만 9천 원, 1박에. 우리 조그만 호텔방에 창문도 열 수가 없는 그 방에서 하루 묵는데 아이고. 30만 원대 주고 조식도 없고 하지만 좋은 공간에서 잠깐 쉰다는 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힐링을 느끼셨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호캉스 가시더라도 네. 수영장 그 이용 시간에 맞춰가지고 창문도 안 열려 기다리셨다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게요. 여기는요. 그냥 수영장도 내가 가고 싶을 때 왜? 나만의 수영장인데. 내 거야. 우리 가족만의 수영장이니까. 우리 거야. 우리 거. 그래서 지금 와 진짜 대박. 대박. 이 가격은 정말 우리 뭐 마음껏 한번 누려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지금 가장 성수기까지 저희가 확보를 했고 8월 31일까지 언제가 가장 푹꾹 가기가 좋아요? 지금이죠. 지금이죠. 왜냐하면 정말 봄부터 여름은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비도 내릴 것도 덜 내리고 네. 조금 흐린 날씨도 좀 적고 그리고 저희가 그제 하늘 화면을 저희가 현지에서 받아왔죠. 현지 영상 한번 볼까요? 실제 현지 영상 잠시 우리가 뭐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현지와 이혼 생중계도 한번 준비를 해주고 아니 뭐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노력 한번 해볼게요. 그 피크 타임은 사랑이에요. 점점점이라고 하시는 지금 이게 엊그제의 현지 관계자분들이 직접 찍어주신 스마트폰으로 세로 화면으로 찍어주신 화면이에요. 밤하늘의 펄이 여긴가 봐요, 여러분. 그러네. 그 펄이 빈펄의 펄이었어요. 어머, 그 펄이 빈펄의 펄이에요. 보시면 여러분. 준비해왔어요? 아니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입실 가능한 날짜 언제일까? 그러니까 입실 가능한 건 여러분 오늘에서부터 8월 31일까지 여러분 원하시는 날짜 입실이 가능한데 여러분 오늘 지금 밖에 계신
언제 이렇게 느껴보셨어요? 구름도 좀 저렇게 예쁘고 높게 떠 있는지, 그리고 저기와 이쪽의 하늘의 색깔이 달라지고 저렇게 넓은 곳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 서울 안에서 이렇게 보기가, 우리 도시 안에서 계신 분들 얼마나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지금 산이 없는 공간에서 바다만 쫙 펼쳐져 있는 공간에서, 그리고 정말 대저택의 마을 안에서만 공간의 그 마을 정원만 돌아다녀도 그것만으로도 힐링을 얻거든요. 근데 푸꾸옥에 또 관광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럼요. 지금 꿈시미님께서 여러분 제가 3일 내내 리조트 가격 비교하면서 찾아봤는데 오늘 피크타임 조건이 제일 좋습니다. 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공감 가고 오늘 어떤, 사실 여러분들 좀 비교하고 이런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3일을 쓰셨대요. 시간을 날리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오늘 그것까지 도와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하세요. 맞아요. 진짜 편하게 하시고 아마 정말 기쁘실 거예요. 저럴 때 마침 라이브를 하는 거를 지나가다가 보신 거잖아요. 이 핫한 시간에. 그때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게 도움이 됐다면 저희는 너무나 행복하고 저희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피크타임 지금 보시는 방송을 소시관리하시고 찜하기 하시면 앞으로 더 좋은 혜택으로 저희가 인사드릴 테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드 아까 궁금해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요 원베드룸 풀빌라, 근데 원베드룸은 베드룸 하나 떡하니 있는 게 아니라 베드룸에다가 거실에다가 거기다 화장실까지 전부, 근데 앞에 수영장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성인 2인이지만 소인 2인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한 가족, 그러니까 아이가 두 명인 가족분들은 이걸로 들어오시는데 19만 9천 원에 조식까지 전부 다 포함. 근데 주중이랑 주말이 여러분 아시죠? 주말이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름휴가요. 6월 7월 8월 성수기, 극성수기예요. 근데 저희는 날짜가 8월 31일까지 넉넉하게 열어놨어요. 근데 지금 예약했는데 나중에 휴가 계약 바뀌면 어떡하죠? 여러분이 예약하신 그 날짜 기준으로 20일 전까지 제가 100% 무료 취소, 무료 변경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시긴 아마 아쉬울 겁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격이 더 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수기와 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변경하시더라도 변경까지 도와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여러분들께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예약 날짜를 정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 더 이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그 날짜를 선택하시게 되면 방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못 가실 수가 있어요. 자, 투베드림 풀빌라 레이크뷰까지도 소개를 해드린다면 25만 9천 원이고요. 3베드룸과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의 차이가 폭이 크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택의 평수는 훨씬 더 달라졌는데 훨씬 더 넓어졌는데 가격의 폭에 점프되는 구간은 10만 원대도 되지 않는 이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기분 내는 김에 푸꾸옥까지 왔는데 우리 멜리의 빈벌까지 가는데 3베드룸 해가지고 대저택에 2층 집 한번 살아봐야지. 아니 여러분 2층 집 사는데 저희가 성인 6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명당 6만 원에 1인당 6만 원에 저런 대저택을 조식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인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가장 부담스러운 게 숙박비예요. 왜냐?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2인밖에 안 되고 추가도 안 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일단 6인이 진짜 6인에다가 6인 같은 경우는 소화 6인까지 여러분 추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부모님이 만약에 이번에 8순이시다. 그럴 때 가족 여행 같은 걸로 고민하셨던 분들은 사실 식사 따로 하는 것도 비싸거든요. 맞아요. 근데 차라리 요거 여행 한번 가세요. 얼마나 절약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동할 때 부모님 모시고 갈 때 어떤 택시를 또 불러드려야 될지, 안전하게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거기서 또 대화가 잘 안 통하게 되면 우리가 당황했던 적이 꼭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 피크타임이 저희가 100시간 동안 셔틀버스 도와드리니까 지금 14분 가시려고 지금 또 문의 또 남겨주세요. 이게요. 저도 이 어떤 만약에 모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모임에 이런 결제 담당하시는 총무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지체 없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우리 단체 모임, 우리 대가족, 우리 사촌들끼리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예매해 주시고 계신데요. 왜냐면요, 그냥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나중에 찾아봤지 이거 말고 지금 방송 중에 그냥 구입했다는 거 하나만으로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투 베드룸 레이크뷰를 두 개 구매하시면요. 네. 포 베드룸 풀빌라로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저택을 예약했던 대저택으로 저택을 했더니 대저택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 무료로
방송 중에 오신 분들 한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푸꾸옥 곳곳을 속속들이를 잘 알고 있는 네. 우리 피크타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전지역 셔틀버스를 100시간 동안 모든 분들 구매자 전원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에 구매인증 이벤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인증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날짜 지정 오늘 해야 되나요? 지금 해야 되나요?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빨리 하셔야 여러분들께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URL을 보내드릴 거니까요. URL 들어가셔가지고 날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구매인증 이벤트 지금 마사지는 다 종료가 됐지만 네. 우리 바닷바람, 바닷바람 익스프레스, 빅스리가 아직 세 분 남아있고요. 네. 그리고 빔펄 사파리도 세 분 정도 남아있는 걸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발표 한번 해볼까요? 어느 분이요? 선영님 눈에 누가 띄시죠? 아, 저는 사파리 4개네요. 오케이. 일단은 조아스님께서 구매 인증합니다. 결혼 전 마지막 부모님과 여행하려 구매했습니다. 네. 마지막 효도를 위해 사파리나 마사지에 되고 싶어요. 네, 사파리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디 윤, YUN님 보고 계신가요? 나가신 거 아니시죠? 계시죠? 저희 계속해서 발표해드릴 거니까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윤님은요. 언니가 힘든 일이 있어서 요즘 우울해하는데 언니네 가족이랑 여름휴가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사파리 가서 재밌게 놀고 싶어요. 우리 언니 우울해하지 마요. 이분도 사파리 가서 기린 보면 진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온화해지거든요. 사파리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이디 CASEY 아까 대가족이라고 하셨던 거 그렇죠? 와, 역시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14명 대가족 구매 완료. 부모님과 미국에서 오는 동생네까지 인증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보세요. 요분에게 사파리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말했죠. 지구인들 미국에서도 오신다니까요. 미국에서도 우리 빨리 확정하셔야 돼요. 날짜 확정. 버스터. 이거 큰일 났어 이거. 허밍턴 버스터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무조건 가봐야 되는 여행지 1위. 유명해지기 전에 가봐야 하는 여행지 1위. 이분께는 우리 사파리. 아니야. 그럼요. 다 같이 즐겁게 또 익스프레스 우리 빅스리 드려야 돼. 오케이. 바닷바람. 빅스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빅스리에서 또 한번 즐기시라고 보탬이 되시라고 네.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까지 구매 네.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 12시까지요. 저희 방송이 끝나면요. 저희 방송 중 이벤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께서는 네. 무료 업그레이드가 사라지고요. 네. 그리고 100시간 셔틀 이용권이 사라집니다. 그 말은 즉 여러분들께서 푸꾸옥 가서 이동하려면 사실 이동할 때마다 매번 돈이 들 거예요. 네. 이동할 때마다 교통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 교통비를 돈을 내고 손해를 보셔야 되는데 맞아요. 방송 중에 사셨다는 거 하나만으로 제가 셔틀버스 100시간까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님도 축하드립니다. 아, 저도... 지난 방송 중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 이거 개탑니다. 편하게 다녀오세요. 네. 아, 좋습니다. 인증 많이 해주시고요. SNS 많이 올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캐스이님께서 감사합니다. 저 울어요 하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셔틀 너무 좋아요. 유진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아직까지 선물이 5분 남아 있습니다. 5분 남아 있으니까 한 번 더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 한번 해드리죠. 지금 방금 또 남겨주신 분, 요 분이 또 타이밍상 딱 눈에 띄어가지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님. 네. 4개H님. 구매인증이요. 수의사가 꿈이 5살 딸내미한테 기린과 함께 식사하는 이쯤은 딱 처음 만들어주고 싶어요. 사파리 너무 기대됩니다. 이분에게 사파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선영님의 이야기를 듣고 네. 우리 수의사의 꿈인 아이. 두신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구매 인증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사파리. 사파리. 아, 사파리. 진짜 여러분. 여기 사파리는요. 네. 여러분이 생각했던 사파리 아예 달라요. 그냥 레스토랑에서 내가 거기 기린 레스토랑이 있는데 진짜 레스토랑이 근데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있으면 기린이 엉금이 겨와.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봐요. 뭐 먹고 네. 있나. 지금 기린을 따라하고 있는 네. 이렇게 하면서 계신다. 근데 거기서 또 먹이도 줄 수 있어요. 기린한테 이렇게 이파리 같은 것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사실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네. 내가 기린이랑 같이 이렇게 특별하게 밥을 먹으면서 기린 옆에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 사실 진짜 VIP의 서비스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을 하셔야만 즐길 수 있는 건데 오늘 빔펄 사파리 여러분 저희가 오늘 요것까지 드리면서 구매 인증된 사람은 톡톡 알림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이라고 하시는 정답입니다. 네, 우리 LA 엘님께서 아 귀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누가요? 네. 너무 영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선영님께서 정말 귀엽게 기린 무사를 해주셨어요. 네. 아 진짜 귀여웠어요. 네,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이 옷
파이어예요. 어. 이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파리가 10분 정도 차 타고 10분 정도로서 굉장히 편하게 갈 수가 있고요. 그 저희 리조트에서 멜리아 리조트에서 무료 셔틀버스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혜택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열려있는 혜택이라는 거 꼭 필요한 혜택들을 피크타임과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정말 2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2박을 하시면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택이 아닌 대저택으로 저택. 우리 사장님께서 표현을 너무 귀엽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필요한 혜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2방 가시는 거 2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많으실 것 같다라는 예상에 맞게 네. 이렇게 또 해주고 계십니다. 자 진짜 우리 나트랑 계획 중이었는데 저 혼자 단독으로 푸꾸옥으로 제 맘대로 구매한 건데 선물까지 주셨다고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누구 지금 물어보지 마세요. 답변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일단 구매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언제 날짜가 좋을까 하셔가지고 투표하신 다음에 가시고요. 투표했는데 과반수에 떨어지시면 데리고 가지 마세요. 안 돼 못 가 탈락. 안 돼 못 가. 그럼 저는 사실 오늘 저희가 한번 가격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투 베드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약간 가족들이 올 때 단독방을 해놔요. 네. 숙소는 내가 예약할 테니까 비행기 값만 각자 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와 진짜 역시 우리 또 첫째 며느리 최고다 막 그렇지. 이런 얘기 듣는데 맞아. 내가 쓰는 돈 25만 9천 원밖에 안 돼요. 진짜 조식까지 다 드렸는데? 다 드렸는데. 어머님 조식 드셔야죠. 제가 다 할게요. 어머. 그냥 비행기 값만 각 가족들이 네. 그러니까 첫째, 둘째 그냥 큰아빠 내가 비행기 값 비행기는 각자 각자 하는데 그래. 숙소는 제가 쏠게요. 우리 한번 해외여행 가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쓰는 25만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4인 기준. 비행기를 각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비행기는 뭐 이제 각 지역에서 또 따로 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출발하시고 이제 기차 시간까지 또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네. 자, 이렇게 지금 시간이요 한 8분 정도 남아 있는데 선물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구매 이제 마지막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하라님께서 저도 울려주세요. 저도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선물 받으시고 운다고 지금 표현해 주셔가지고 네.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AI가 아하. 아하하 랄라님도 뽑아줄지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항에서 리조트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네. 저희가 픽업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맞아 일부러 북부에 있는 빈펄로 멜리아 빈펄로 가시는데 네. 이동하시는 것 때문에 부담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데 가니까 그럼요. 더 멀리 더 한적한 곳, 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의 예쁜 바다가 더 인접하니까 네. 그리고 빈펄 사파리도 더 가까우니까 근데 가시더라도 저희는 다 모셔다 드린다는 거 전부 다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 저희 AI는요 사연이랑 같이 사연을 긴 걸 좋아해요. 제 AI는 전체적인 좀 긴 걸 좋아하거든요. 진짜 근데 요즘 여러분, AI는 다 그거 봐요. 그럼요. 저희 챗 GPT 같은 느낌이에요. 챗 GPT 한번 물어보세요. 눈물 흘리는 사연 하나 말해줘. 이렇게 지금 뉴스앤쇼스트에 입력이 됐거든요. 네. 이야기에 입력됐으니까 조금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네, 자 여러분들께서 네. 오늘 가 너무 궁금해 2베드룸 사는데 자꾸 3베드룸 욕심나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에서 네. 언제 진짜 대대저택을 한번 대가 하나 더 붙었네요. 대대저택을 언제 살아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정도는 로또로도 사실 힘들거든요. 맞아. 미국 파워볼 정도 당첨이 돼야 이 정도 묵을 수 있는데 네. 오늘은 진짜 이왕이면 여러분 37만 9천 원이면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여러분 5성급 호텔 그러니까 리조트도 아니고 호텔. 풀빌라도 아니고 그냥 호텔 하루 성수기 때 묵는 게 50만 원인데 37만 9천 원에 3베드룸에 풀빌라 레이크뷰 심지어 레이크뷰예요. 레이크뷰 앞에 보이는데 조식까지 전부 다 포함인데 6인이 다 가능해요. 무조건 이거지. 우리 창문도 안 열려요. 예, 뭐 거실도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50만 원 주고 가도 호캉스라고 하고 너무 만족하고 돌아오잖아요. 네. 근데 이름 유명한 그 빈펄이고요. 멜리아 빈펄이기 때문에 더 큰 혜택과 또 더 큰 여러분들께 감성을 전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구라던가 하나 식탁들, 대리석 바닥들, 벽지, 화장실의 그 크기, 화장실에 들어간 하나하나 욕조들까지도 네. 다 신경 써서 고급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요. 정말 대대저택에 사는 그 기분과 감성을 전해드립니다. 네, 진짜 3베드룸은 레이크뷰예요, 여러분. 앞에 레이크 쫙 펼쳐진 뷰
수조차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근데 6인 성인 6인 기준이잖아요. 네. 성인 6인이지만 소아 6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세 가족이 여행 갈 때 진짜 가성비가 미쳤어요. 대박입니다. 진짜.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수영장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랑 막 이렇게 칠 필요도 없고요. 물에 튀길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우리 애들만의 수영장, 우리 가족만의 수영장이기 때문에 애들 수영장에 풀어놓고 이제 엄마 아빠들은 옆에서 바베큐 한잔 이렇게 파티하는 것도 이게 좀 거실에서 우리 부엌 쪽에서 이렇게 큰 식탁 앞에서 맛있는 거 이제 깔아 놓으시고 네. 야시장에서 사오신 거 갖고 오시고 창문 쫙 여시면 아이들 노는 게 바로 보여요. 그냥 바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지금 방송이 5분 남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남아있는 선물도 발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4분 45초가 지나면 네. 이 혜택은 사라집니다. 네, 아직까지 고민하시면 네. 왜 고민하시나요? 네. 내가 못 가게 될까봐 그러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날짜 지정하시고 지정한 날짜일로부터 20일 전까지는 100% 무료 취소, 무료 환불, 그리고 저희 날짜 변경까지 가능한데 네. 그러면 예약 기간이 짧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예약 기간이요. 오늘에서부터 8월 31일까지. 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휴가가 끝나는 그 시점, 아이들 방학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저희가 날짜가 넉넉한데. 지금 대박이야. 그러면 날짜별로 네. 가격 다 다르겠죠, 당연히? 아니요. 주중 주말 가격 다 똑같고요. 6월, 7월, 8월까지 가격 다 똑같아요. 저희가 단 4월 29일과 5월 2일까지 네. 요 날짜만 예약이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어딘가에 지구 어딘가에 큰 단체가 들어왔어. 지금 요거 빼고는 다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우리의 공휴일들, 연휴들 또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대체 휴일들까지 가실 수 있는 날짜를 네. 8월 31일까지 와.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또 우리 아이들 2학기 전까지 마지막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해드렸으니까 네. 지금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예약 링크만 받으시는 것까지만 저희가 오늘 도와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가실 수 있는 분들 모으셔가지고 날짜 지정은 추후에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날짜 네. 변경까지 가능하고요. 그쵸? 자, 그럼 저희 아하랄라님께서 네. 동물러버 아들이 여행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라방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이분에게 저희가 사파리 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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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자, BSSA님? BSSA님. 크크크크 AI야. 아빠 하늘에 보내고 엄마와 우락이랑 처음 가는 가족여행인데 당첨 좀 시켜줘. 효도 좀 하자. 좋은 기억 남겨주라주. 도와주라주 하셨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이분께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어떤 게 남아있죠? 아기랑 같이 가니까 사파리 어떨까요? 사파리 좋습니다. 사파리 없어요? 없어요. 빅3? 빅3. 오, 아이들도 또 좋아하니까. 그럼요. 빅3. 빅3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금 바로 우리 멜리아 빈펄 바로 앞에 있는 바다. 와. 깨끗하고 맑은 바다. 뭐 깨끗하다고는 뭐 사람들마다 주관이 다를 수 있겠지만 바다 물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하늘과 맞닿아 있는 바다를 바로 앞에서 볼 수가 있고 아침이면 막 언제든지 여러분 눈 뜰 때 그냥 나가서 걸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 정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아마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대저택의 이 풀빌라에서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는 가격으로 여러분들께서 예약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조식까지 전부 네. 다 포함이에요. 제가 아까 3베드룸을 가든뷰, 레그뷰라고 네. 잘 보였는데 가든뷰라는 거 다시 한번 정정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어느 뷰든 상관없어요. 왜냐? 음흠. 바로 우리 집 앞에 우리 가족만의 수영장이 있으니까. 우리끼리만. 하지만 나가시면 몇 발자국만 조금만 더 나가시면 이제 뭐 레이크도 보실 수가 네. 있고 바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부 다. 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중 혜택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송 중 혜택 이름 좀 바꿀게요. 3분 혜택입니다. 3분으로 이 혜택이 사라지거든요. 자, 여러분 아직까지 고민하신 분들 날짜 지정 없어요. 네. 일단은 먼저 선점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2베드룸을 레이크뷰를 2개 구매하시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냥 저택을 구매하시면요. 대저택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4베드룸이에요. 4베드룸. 저희가 오늘 판매하지도 않아요. 4베드룸은. 그러니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근데 4베드룸 풀빌라 가든뷰로 무료 업그레이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푸꾸옥의 소속들을 잘 알고 있는 구석구석까지 네. 여러분들을 모셔다 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100시간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매자 전원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자, 지금 이제 1분 50초 정도 남아있고요. 지금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당첨자 몇 분 남아요? 끝났나요? 2분이 마지막이에요. 2분 AI가 말을 하네요. 2분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읽어주시죠. 네, 꿈치미님께서 네. 여러분 제가 3일 내내 리조트 가격 비교하면서 찾아봤는데 오늘 피코타임 조건이 제일 좋습니다. 최고 항공권 숙소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부모님 동생과 함께 신나게 액티비티 하고 싶습니다. 야, 이분 액티비티 하고 싶습니다. AI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빅스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쓰리쓰리 빅스리. 자, 여러분에게서 혹시 네. 아우 그럼 항공권은 어디가 가장 좋을까라고 하면 단원컨대 피크타임에서 그거는 그냥. 정말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네,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초록창에다가 네. 거기서 바로 뿌꾸 비행기표라고 검색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해보세요. 그것도 해보시는데 여러분들께서 피크타임 검색하시고 피크타임 내 안에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3박 4일 3박 5일 일정대로 묶어서 여러분들께 최저가로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더 저렴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항공권 언제 검색을 해봐서 언제 가장 저렴할지 고민은 그 다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빨리 확보부터 하시고 예약 날짜와 비교하셔가지고 날짜는 그때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예약 날짜를 선택을 하시고 체크인 20일 전까지는 변경해드리니까요. 오. 천천히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빨리 고민하시는 거를 도와드리는데 그래도 역시나 가고 싶은 날짜 다 비슷합니다. 네. 내 방을 내 저택에 만들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정을 지으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예약 가능 날짜가 오늘서부터 8월 31일까지 와. 6월이요 성수기, 7월 극성수기, 8월 극극극성수기. 아. 아시죠? 그때 예약하려면 진짜 일단 방이 없고요. 두 그렇습니다. 번째는요 너무 비싸서 못 가요. 맞아요. 너무 비싸서 못 가요. 근데 오늘은 저희 주중 주말 날짜 똑같고요. 말도 안 돼. 6월, 7월, 8월까지 가능한데 네? 어 근데 취소는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8월 달에 예약하셨어요. 근데 그 8월 20일 전까지 20일 전까지 저희한테 연락 주신다면요 무료 취소, 무료 날짜 변경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당연히 해외여행 많이 가보시고 호텔 예약하실 때마다 아시겠지만 날짜도 날짜지만 월별로도 가격대가 달라지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럼요. 이제 갈수록 더 비싸질 월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 확보해드린 가격을 제공해드릴 때 확보하시고 예약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대저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꿈수미 SN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끝까지 우와, 보고 계셨어요. 미쳤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비올라님 막차 타신 것 같아요. 비올라님 막차로 3박 구매 완료입니다. 가족 첫 해외여행입니다. 라고 하셨고 네. 오늘 만약에 구매 안 하신 분들 단원컨대 6월, 7월, 8월 되면 저희 얼굴 생각나실 거예요. 저희 얼굴. 진짜 무조건 생각나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네. 소식 알림 해주시고 피크타임 늘 유심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에 네. 또 좋은 혜택 갖고 올 수 있으니까요. 저희 알람받기 아시죠? 여기 알람받기 꼭 한번 꼭 눌러주시면서 근데 여러분들께서 저는 조금 더 피크타임 푸꾸에 조금 더 네.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저희 피크타임에 따로 주소가 있어요. 카페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가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뭐 항공권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입장료라든지 진짜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15분들께서 네. 푸꾸에서 꼭 하시는 관광지 상품들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은 카톡 채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선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지금 보시면 위아래를 남겨드렸고요. 네. 여기 남겨주시면 당첨자 여러분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당첨되신 네. 분들은요. 방송이 끝나고 네이버 톡톡으로 아이디, 성함, 연락처, 구매번호 전달해 주셔야 네. 저희가 전달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샌드백님께서 저도 막차 타서 구매했어요. 진짜 축하해. 지금 끝까지 막차 타신 분들 너무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진짜 그만 인사드려요. 네, 저희가 막차 타시는 분들 라이브 혜택 받아가시려고 3분 정도 연장해봤습니다. 아유,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보내주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신 만큼 역시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곳이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이구나 아마 공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또 좋은 상품으로 인사드리겠고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네. 그럼 저희 저도 푸꾸옥 가거든요. 푸꾸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